요즘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이 50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어깨가 얼어붙는 것 같이 굳는다는 의미로 동결견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일반적으로 50세 이후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니 흔히 50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발병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젊은 층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국민 관심 질병 통계에 의하면 50견으로 진료를 본 환자 174만 9,554명 중 50대가 33.8%로 가장 많았고 60대 29.7%, 40대 15.4%, 70대 13.7%, 80대 4.7%, 30대 2.1%, 20대 0.5%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50견은 20대에서 80대까지 연령 전체에서 발병되고 있습니다. 이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보면 여성이 104만 8,448명으로 60%, 남성은 70만 1,106명으로 40%의 비율로 여성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으며 김장이나 명절 등에 이루어지는 무리한 가사 노동을 주로 여성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내인성,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2차성으로 다른 어깨 힘줄 부위 이상이나 관절염 증상에 2차적으로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차적인 원인 없이 어깨가 굳고 아프다면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 변화, 예를 들어서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균형 변화나 아니면 이제 당뇨병, 그리고 저기 갑상선 질환 때문에 생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유착성 관절 낭염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 자체가 두꺼워져서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질환으로 어깨 자체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어깨 통증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특히 밤에 심한 통증으로 수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팔을 어깨 높이 이상 올리기가 어려워져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오래 들고 있지 못하게 되며 어깨를 시작으로 팔까지 통증 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 상의를 입고 벗는 동작이 어렵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 관절의 유연성의 회복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관절 유연성을 회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이제 정확한 스트레칭으로 병을 다스리고 회복시킬 수 있겠고,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실 정도에 이제 진행되신 분들은 단순 스트레칭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은 통증과 염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을 잡아주는 주사 치료라든지 전문가가 도움을 주면서 같이 하는 이제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를 좀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정확히 이제 적용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좋겠고, 그 전에 이제 선행돼야 되는 거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MRI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어깨 통증이 아니라 어깨 힘줄이 파열되었거나 석회와 건염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4년 전통의 관절 전문 종합병원 CM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